자, 그 17, 18세기 때 문화에 대해서 좀 보기 전에 전반적인 이제 미술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그 서양사 개론 읽으면서 좀 드문드문한 그 양식들 있죠. 이 양식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표도요. 예, 그래서 그리스 때 도리 양식, 뭐 이유니아 양식, 코인도식, 중세 시대 때 바실리카 양식, 뭐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비잔티 양식, 그다음에 르네상스 양식, 17세기 바르크, 18세기 때 로코코. 근데 요번에 이제 볼 것은 바르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인데, 바르크 양식은 대개 이제 16, 18세기 때 형성이 됐고, 17세기 때 제일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교의 대응 양식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대개 보면 카톨릭 지역에서 이제 주로 프랑스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마, 그 반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절대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르샤유 궁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베르샤유라는 건 파리 별도의 그 외곽 지역에 베르샤유의 큰 궁정을 지었죠. 예. 루이 14세가. 그래서 호화, 웅장, 고대 건축 양식을 많이 사용했고, 되게 극적인 효과와 긴장감을. 그래서 남성적인 어떤 분위기를 나타난 것이 베르샤유 궁전이죠. 그래서 이런 베르샤유를 궁전화한 그런 그 양식을 바로크 양식이라고요. 자, 이 바로크 양식은 단순히 건축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궁중문화, 미술에도 연결돼 있어. 그런 그 양식의 어떤 기품들이. 그래갖고 이제 뭐 바흐라든지 핸델, 뭐 미술은 렘브란트나 루벤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때 로쿠쿠 양식이 등장해요. 예. 이 로쿠쿠 양식은 바로크 양식의 반발점입니다. 바로크 양식에 약간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바로크 양식에 대한 반발점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냐? 대개 이제 바로크 양식의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 베르샤유 궁전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기부인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기부인들이 이제 바로크 양식을 보고 아 이게 좀 마음에 안든 거야. 왜냐면 이제 이게 좀 남성적이잖아요. 웅장하고 그런 것들. 근데 여성분들은 좀 우아하고 섬세하고 뭐 비교적인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에 반발해서 자기가 이제 각각 지역을 내려갈 때, 자기 고향에 나갈 때, 이런 바로 그 로코코 양식을 만들었어. 이 양식의 특징은 여자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좀 여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아, 섬세, 기교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로코코 양식도 바로크 양식과 마찬가지, 건축 양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 미술이나 음악, 전반적 문화적 영향을 줘. 그래갖고 그 고전 음악이 이때 확립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이디나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건축물은 독일의 상수시 건물 있죠. 예, 상수시 궁전, 프로이센 궁전인 상수시 궁전인데 되게 좋죠. 예, 요거 딱 보시면 그 베르샤유 궁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베르샤유 궁전은 좀 웅장하죠. 예. 호화스럽고, 근데 상수시 건물은 좀 우아하고 아기자기한 모습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음악사조와 문학사조도 이렇게 이제 바르크 음악과 로코코 음악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각자 보시고. 자, 그러면 서계를 이제 볼게요. 여기는 다 읽진 않고 중요한 것만 뭐냐면, 주셔가면서 좀 볼게요. 직접 넘어가서. 바로크는 원래 이제 17세기 건축 양식을 가리키는 말로써 베르샤유 궁전이나 1660년 대화제로 재건된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에서 볼수 있듯이 장대한가 장량, 복잡한 장식과 풍요, 뛰어난 기교도 그 특징을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건축뿐만 아니라 이 시대 회화, 음악 등 거의 모든 예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베르샤유 궁전은 기하학적인 기본형은 질서와 안정을 나타나고 있으나 그것은 완성된 안정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대립과 갈등, 불안과 긴장이 내포되어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건축 형식의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화에서도 미술에서도 바르크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프랑스의 루벤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가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 음악 예술관 특징, 뭐 미술의 특징은 그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그다음 또 바로크 음악도 이제 하죠. 바로크 형식 음악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바로크 음악 또한 근대 음악의 새로운 경지를 열고 오르간을 비롯한 각종 악기의 특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근데 여러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좀 기억할 만한 사람이 바와 핸델 이런 사람들이 바로크 음악이 절정을 이뤘고요. 뭐 뒤에 있는 것은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는 루쿠쿠 양식이 있어요. 자, 18세기에 이르면 미술에서 바로크 양식이 스케일이 작아지고 그 역동감을 주면서 보다 우아하고 섬세하며 기교적인 로코크식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바로크 양식을 보고 나서 연인들이 여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좀 반감으로,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요걸 좀 아기자기하게 자기가 꾸밀 필요가 있겠다. 네. 여성적 양식으로 만든 게 루쿠쿠 양식이야. 네. 자, 근데 이게 경춘 양식뿐만 아니라 경춘 양식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에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음악에는 하이드이나 모차르트, 그다음 베토벤 에서 고전 음악이 확립됐고요. 자, 그다음에 문학을 보죠. 자, 이 문학 사조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초에서는 순서를 쓰라고 이제 한번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 17세기부터 해서 뭐 19세기 거쳐서 문학사조 처음 문학사조가 뭐냐? 고전주의죠. 고전주의. 고전주의. 고전주의에서는 이성을 되게 강조해. 이성, 절도, 기율, 구격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17세기에서 18세기 때, 네, 이거 독일에서는 이제 고전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문학사에서는 되게 강조하는데, 뭐 역사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명칭 정도만. 자, 그다음에 이제 고전주의에 반발해서 인간은 감성적인 존재다 해가지고 낭만주의가 등장하죠. 그래서 낭만주의가 이제 18세기 정도 이렇게 해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에 또 반발해갖고 그 당시 산업혁명의 어떤 여러 부작용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주의가 등장해요. 이게 19세기 들어와서죠. 19세기. 그 다음에 사실주의를 좀더 발전시키고 이제 과학적 기법을 추구한 것이 자연주의죠. 요거. 자, 요 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그리고 고전주의 작가가 누가 있고 뭐 낭만주의 작가 누구 있고 사실주의 작가 누가 있는지 예전에 요 관련된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자, 요것도 뭐 우리가 이제 주 타겟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만 짚고 넘어갈게 그냥. 두 번째 단락을 보자. 자, 17세기 프랑스 문학의 특징은 고전주의 또는 고전주의시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절도와 기율, 새로 고안된 것이라 과거에 발견된 규범, 그리고 품위와 세양을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7세기 프랑스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쭉 내용도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코르네유 같은 사람도 있고, 라신 같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몰리에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쭉 나오는데, 영국도 이제 그뭐한 번씩 읽어보시고 영국도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대 독일에서 이제 고전주의의 번영이 나 그러니까 고전주의이긴 하는데 약간 다른 고전주의 네, 독일식 고전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데 대표적인 질풍노도 시기의 사람들은 게테 있죠. 게테가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죠. 예, 네. 게테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작품 있죠.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예. 실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독일식 고전주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운동이라는 새로운 알려진 문학 운동이 정했다. 자 그는 문학사상 고전주의에 속하지만 질풍노동 운동은 고전주의와 상식주의와 합리주의 벗어나 강한 정력적인 개성해방을 구가하는 그런 독일의 새로운 문학 작품을 발전해 움직였다. 게테는 수많은 작품을 써서 말년 파우스트한 대작을 냈고 7년은 비에른 펜 모르는 소녀 같은 작품이 있다. 뭐 작품관이나 뭐 문학관이 어떤 건 저도 이제 설명 못 드리겠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자 그러면 과학혁명으로 넘어가죠. 과학혁명
과학적 명언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냥 기초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죠. 예. 인구에서 중요한 거는 기초에 나온 건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과학혁명은 예전에 뉴턴과 꽤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설명할 필요 있는데, 여기 설명이 그 내용이 좀 약간 적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심화 규제 내용 있죠? 그거와 같이 이제 보면서 할게요. 요 내용은 서강자가 좀잘돼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17세기를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난 시기도 보죠. 천지의 세기라고 또 하고. 자, 그래서 이 17세기는 과학혁명과 함께 또 마녀사냥도 같이 나올 때예요. 뒤에도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뭐, 과학혁명과 마녀사냥이 좀 약간 극단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던 시대였다. 예. 이렇게 보면 아는데, 자, 17세기는 근대인들이 정말로 고대인을 능가하는 자연과학 분야이며, 능가해서 자연과학 분야면, 이 시기에 이런 눈부신 과학적 업적을 총괄해서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과학혁명은 비단 근대과학의 확립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식의 거대 혁명이다. 왜냐하면 이 과학혁명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리주의, 이런 거거든요. 요건 뭐냐면, 요게 이제 자연세계에서는 그 어떤 신이 만든 자연세계에는 어떤 보편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보편적 법칙이 존재하면 인류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자체가 이런 합리주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도 영향을 줘요. 그럼 자연 형상에만 이 합리주의냐? 보편적 법칙이냐? 아니죠. 사회 형상에도 있겠다. 그래도 이제 사회 형상에 뭐냐면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회계약론이나, 그 다음에 계몽주의에도 영향을 줘요. 인간사회의 보편적 법칙은, 이 뭐냐. 그래서 단순히 과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있지만, 정신과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형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주고, 후에 사회계약론이나 계몽주의에도 영향을 줘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과학혁명이 왜 일어났냐?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여기에서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방법론과 17세기 이후에 이제 발전과 크게 좋은 방법론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구와 수단이 발달해요. 예, 일단 방법론. 그런 기구와 수단인데, 방법론은 뭐냐면, 보통 이제 철학적인 방법론을 얘기해요. 여기 보통 철학을 전개할 때 이제 논리학적인 방법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귀납법. 그다음에 영역법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이런 방법론을 이제 사용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도 왜 이런 방법론이 나왔냐? 이게 이제 그 서강자에 있는데, 일단 이제 뭐냐면 지리상의 발견 후 정통적으로 믿었던 천문이나 지리식이 무용지물화 되죠. 지구는 뭐 둥글지 않고 네모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야. 무용지물이 되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의 개혁으로 학위적인 종교관과 함께 교회의 영적 정치적 통제가 붕괴돼요. 자, 이런 분위기 아래에 이제 종전의 철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 좀 다시 뭐냐면 생각을 하게 돼. 이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철학을 만들자. 그래서 그때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철학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그 철학적 사고를 만들어내면서 철학을 이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나왔던 것이 귀납법하고 영역법이야.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도 이제 여기 쭉 나왔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 노주 베이컨이 아니라 그 전의 사람이고, 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중세에 일반적인 어쨌든 영역법을 배경하고 배경과 구체적인 사실과 현실 속에서 관찰이 가능한 것을 그 많은 자료의 축적을 권장하고, 그것도 일반 법칙을 도달한 귀납법을 강조했다. 그래서 귀납법은 사물의 관찰과 실험의 강조는 근대 과학의 발전에 궤도를 올리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귀납법의 발견 이렇게 볼수 있죠. 귀납법.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뭐냐면 검증해서 일반화시키는 귀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가 그냥 여기
이렇게 어디 있어? 이게 첫 번째고, 여기 작은 두 번째. 니은을 보면 여기 연결돼서, 자, 단차이가 시나멜을 피면 기구의 발달을 볼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게 이제 뭐, 미시 세계를 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시 세계, 뭐, 만화 경우 또 우주를 보거나, 이럴 때 이제 천문학 같은데 연구에 큰 영향을 주죠. 네덜란드에서 렌즈가 발명되고 이탈리아에서 갈릴리가 이를 이용해서 망원경을 만들고요. 자, 이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 망원경을 통해서 지동설을 이제 뭐냐면 입증을 해,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입증을. 뭘 통해서? 앞에다 기납법. 예. 그래서 그 뭐냐면 구체의 사실과 형사가 관찰이 가능하는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망원경 때문이에요. 예.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볼수 있죠. 큰 것도 볼수 있는데, 이제, 네덜란드의 반 렌프가 이 현미경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 세계까지도, 볼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뭐, 톨레시의 기압계를 발명했고, 프랑스의 파스칼은 이를 이용하여 산 밑과 전사의 수용재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압의 높이에 따라 감소하며 진공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 뭐, 이런 것도 다각적인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각 단자이가 신을 표현 기구를 발명해서 대표적인 게 망원경과 망원경하고 렌즈 현미경이다. 망원경은 천문학에 영향을 줬고 현미경은 이제 생물학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과학적 모임과 학회의 수립, 과학적 모임이 학회의 성립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국의 자연에 관한 지식 향상이 왕립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폴베르가 창립한 과학 아카데미가 있는데 보통 왕립협회라면 왕립이라는 문자가 붙였으니까 당연히 그 뭐냐면 이게 뭘까요? 왕이 지원을 받은 뭐 어떤 사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 과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정부 산업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 왕이나 정부가 지원을 내죠. 왜 그럼 이런 지원을 했냐?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그 당시 17세기 때는 각국이 이제 식민지 경쟁을 하게 돼요. 패권 다툼을 하죠. 전반적으로 유럽 본토라든지 식민지에서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는 왕조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적 강화를 하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를 강화시키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도 발달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왕실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카데미니 왕립협회니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학의 발달이야. 아무리 관측 장비 그 뭐냐면 방법론이 발달돼 있고 뭐 현미경이나 이렇게 망원경 있고 지원을 해줘도 그걸 이제 경험적인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수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근대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수학이 발달되기 시작했다.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결과를 정리한 것을 공식화시켰다. 이 수학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수학을 잘 하시죠. 예. 우리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못하지만 수학이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또한 번씩 여러분들 고등학교 있을 때 고등학교 공부하실 때 들어봤던 것들, 뭐 기하학과 대수를 결합한 뭐 데카르트의 해독기하, 뭐 영국과 뉴턴의 독일의 라이프치히의 미적분 발명 이런 것들이죠. 이걸 왜 괜히 발명해갖고 지금 고등학교 때 고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네 번째 배경은 천문학의 발달이에요. 천문. 이게 핵심적이에요.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건 천문학이야. 천문학. 이 천문학의 발전을 통해서 뭐냐면, 오늘날 근대적 어떤 과학 탐구 방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약간 천문학이 어떻게 발전했냐. 천문학은 이제 청동설에서 지동설을 이제 뭐냐면 전하는 과정에서 지동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천문학이 발전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쿠페르쿠스가 있죠.
이 쿠페르니쿠스가 처음에 이제 뭘 제시했어요? 예전에 이제 있긴 있었지만 지동설 이제 가설 제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쿠페르니쿠스가 지동설 가설인데 경험적 입증을 못했어.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케플러가 등장해요. 케플러, 그 다음에 갈릴리 이런 사람인데, 케플러는 이 쿠페르니쿠스 가설을 지동설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갈릴리오는 만원경을 통해서 이걸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종합화시킨 것이 뉴턴이야. 뉴턴은 앞에서 이제 수학적인 정리와 과학적인 어떤 정리를 같이 부합시켜, 경험적 증명을 같이 부합시켜서 이걸 이제 만유인률 법칙으로 공식화시켰죠. 수학을 통해서. 예.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과학적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 연구 방법론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독일의 케플러는 쿠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제시한 새로운 우주의 움직임을 보다 단순한 수식화 시킬 것을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태양주위에 돌고 있는 유성의 궤도는 쿠페르니쿠스 생각한 것보다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지구에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일단 태양을 이제 보통 항성이라고 하죠. 뭐냐 스타. 항상 이제 뭐냐면 빛나는 별그 자체에 뭐냐면 그 핵융합을 통해서 이게 빛을 발하는 그런 걸 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항성의 중력에 의해서 주변을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행성들이 이렇게 예전에 원형으로 돈다고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행성들이 원형이 아니라 오히려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뭐냐면, 수학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리고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뭐냐면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왜냐면 이제 태양이 가까우니까 이게 항성이 도는 이유가 뭐야? 행성이 항성을 도는 이유가. 항성의 중력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하면 갈수록 빨리 돌잖아.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중력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다만 이제 수학적 계산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가 이제 뭐냐면 지구가 돈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뭐냐면 증명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쿠페르니쿠스의 이제 뭐냐면 가설의 문제점이 있어요. 예. 이 쿠페르니쿠스의 문제점이 뭐냐면, 행성의 시차 문제야. 자, 이건 뭐, 무슨 말이냐. 뭐, 굳이 과학적인 것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청동설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의 어떤 변화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지구가 있으면, 여기 이제 태양이 돌다 보면, 이제 태양이 도는 지구를 비치는 곳은, 뭐야, 낮이 되는 거고, 달이 비치는 곳은 어떻게 해요? 달이 비치는 곳은, 여기 달 있죠? 밤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거꾸로 태양을 중심에 지구가 돌잖아. 그러면 이게 낮밤이 어떻게 생길 것이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동설 가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태양에 나는 행성이 도는 거잖아. 그럼 행성이 도는 걸 봤어요, 누가? 못 봤죠. 그냥 생각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그걸 뭘로 증명하냐. 만원경을 통해서 증명을. 이게 이제 서양서 강좌에 나왔는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일단은, 우리가 왜 낮과 밤이 생기냐. 이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구 자체가 자전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전은 우리가 이제 거울 보면 얼굴 비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굴을 알수 있듯이, 달에, 뭐냐, 지구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야. 근데 그림자가 비칠 때, 달이 돌면서 그림자가 비칠 때, 그림자 비치는 방향이 달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만원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해서 시차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청동설, 지동설 해결을 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 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차 문제 해결했으면 두 번째가 뭐겠어요? 행성이 움직이냐? 그걸 너 봤냐? 경험적으로. 그걸 이제 풀어야 될 거냐? 그럼 어떻게 했냐? 자, 목성 있죠, 목성. 목성은 그 태양계에서 되게 크죠? 목성만 도는 것만 해도 위성이 30기가 넘어. 근데 이 만원경으로, 그때는 만원경이 그렇게 좀 조잡했으니까 다 보진 못하고, 네 개의 뭐냐면,
큰 위성을 본 거야. 근데 그 위성을 보니까 행성 주변 도네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밝혀진 거야. 아, 행성이 목성을 위성 이 갈릴레오 위성인데 갈릴레오 위성을 돈 것처럼 행성도 돈다 위성도 이런 식으로 측면. 그러면 거꾸로 이제 뭐냐면 지구도 태양을 돌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말려 붙는 게 아니라 그 지구도 뭐냐면 그 지구 같은 행성도 그 태양의 항성을 돌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성이 그 갈릴레오 위성들이 목성에서 돌수 있듯이 행성들이 돌수 있듯이 지구도 태양을 돈다 뭐 이런 식의 걸로 움직임을 경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을 경험적으로 증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금성 궤도 운동도 이제 증명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동설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가설의 문제점, 이런 논리적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이용한 관찰을 통해서 지동설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표했다가 종교재판에 경고를 받고 법정에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움직인다. 근데 이건데 이게 실제로 이와 관련된 문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학자들은 최근에 솔직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 아니냐. 관련 문헌에도 전혀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어느 순간에 만들어진 얘기가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건너뛰고요. 자, 이 말은 지동설의 긍정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그것을 누구도 또한 어떠한 식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토착해서 한다. 자, 갈릴레이는 입밖에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 끝에 낙하 물체의 가속화된 법칙을 공식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의 업적도 있죠. 코페르니쿠스는 구상 뭐냐면 가설 제기했고 케플러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갈릴레이는 경험적으로 증명했잖아. 자, 이거를 새롭게 이제 뭐냐면 종합하고 사람이 누구냐? 자, 뉴턴이에요. 뉴턴. 자, 이 사람이 이제 핵심이 된 것은 동력의 법칙,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자, 이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왜 발견했냐? 자, 그림 잠깐 볼게요. 사진을. 자, 이 사람이 이제 사과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사과나무가 밑으로 떨어진 거야. 네. 보통 사람은 그냥 사과나무가 밑으로 떨어지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물질 움직이는 근본적 원인이 뭘까 생각하는 차에 이걸 발견한 거야. 그 순간 아하 하면서 깨달은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깨달았냐? 일단 사과나무가 떨어진 건 뭘까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죠. 항상 이제 뭐냐면 한 물질은 그 상대방 물질을 끌어들이는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끌어들이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지구가 달이 있잖아. 달이 지구를 도는 이유가 뭘까요? 예.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구를 도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지구에 썬물과 민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똑같은 걸로 태양을 도는 게 뭐야?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지구가 도는 거고. 태양도 은하의 중심을 돌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하나의 뭐냐면 법칙에 의해서 모든 세계를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업적을 하나의 원리,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만유인력 법칙을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 종교관은 읽어볼게요. 자, 이에서 태양과 유사한 그리고 그 위성대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상온의 중력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중력은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두 물체의 뭐냐면 이게 뭐라고 했죠? 넘어가게 비례하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승적인가 요인데 하여튼 제곱에 비례하면 뭐두 물체의 거리 제곱 아니,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승적인가 그게 제가 나중에 찾아서 이걸 확 잊었어. 예. 자, 뉴턴은 이 법칙을 일찍이 대학 시절에 부분적으로 발견했으나
명확한 수식어 공식하여 발표한 것은 훨씬 뒤인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죠. 네. 프린시피아. 요거 그책 이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갈릴레의 업적을 토대로 고전적인 운동 법칙을 공식화시키고 프리즘을 통해서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분리시키면서 당연히 공헌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과학혁명을 이 사람이 종합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과학혁명의 총화, 종합화. 이렇게 했다는 거. 이 사람이 만든 공식들, 만유율 법칙을 만드는 공식은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후대에 이제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과학적인 어떤 법칙을 만드는데, 항상 그 공식 절차에 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항상 말할 때 철학적 사유하고, 경험적인, 어떤 증거를 같이 플러스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철학자들은 계속 사유만 했어. 수학적으로 정리하고. 근데 기술자는 맨날 경험만 한 거죠. 경험에서 개량하고. 근데 이걸 둘이 합친 거야. 그래서 철학적 사유는 뭘까? 일단 가설을 세워. 가설을.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이걸 경험적 증명을 하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법칙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유인류의 법칙이 왜냐면 탄생이 된 거죠. 이런 방식들이 후대 이제 과학적인 어떤 법칙을 적용할 때, 뭐냐면, 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종교관?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관에 나왔거든요. 잠깐, 이걸 볼게요. 여기는 없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종교관은 기계론적 우주관과 그런 기독교적 세계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자, 여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느 날 관점이냐?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기계론적 우주관은 뭐예요? 기계론적 우주관. 그 당시 과학자들은 기계론적 우주관을 이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론적 우주관은 이게 이제 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 이때 신은 인격신이야. 아니, 인격신이 아니에요. 이신론의 일각에서 이신론은 인격신을 부정하고 어떤 논리, 로고스 이런 것들 법칙들이 신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얘들이 논리 로고스들이 일단 세계를 만들어놔.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만들면 기계 이제 딱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잖아요. 우리 손을 떠나가지고 인간의 손을 떠나가고 움직이잖아. 자체적으로 이런 그런 논리나 어떤 로고스가 어떤 기계론적 우주관을 일각해서 기계를 만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롤, 이 신조차도 거기에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뭐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가 분노하고 막 판단하고는 인격신이 아니라 어떤 그 논리나 로고스처럼 어떤 법칙화된 신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 기계론적 우주관은 이신론과 연결돼요. 이신론. 인격신이 아니라 어떤 논리나 로고스 같은 걸 신으로 보는 거죠. 그거에 각해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 기계가 우리가 만든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이 기계론적 우주관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요게 반대를 했어. 이 사람은 이신론을 비판하면 이거는 무신론에 불과하다. 무신론을 포장하게 이신론을 주장한 거다. 그래서 신은 인격신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논리나 로고스 같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은 나름대로 자기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다만 이제 모든 것을 다할수 없으니까 물질적인 세계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에서는 이런 미리 세팅을 해놓은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는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근데 그 물질을 운영하는 근본적 원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제 형상적인 세계죠. 여기는 실질적인 세계잖아요. 물질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그 물질을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물질적인 세계가 있어요.
자, 이 비밀주의 세계는 뭐냐? 누가 개입하냐? 신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개입을 한다.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개입을 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신의 목적, 신의 어떤 섭리 이런 것들 찾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입을 해보면 물질과 물질에 관련된 내용 있죠.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죠. 이 물질적 세계야. 이거는 신이 이미 세팅을 해놓은 기계론적 세계니까 한 거고. 그렇지만 이 물질과 물질 움직이는 어떤 작용은 뭐예요? 그런 것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자, 이런 원리는 신이 개입된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뭘로 봤는가 해서 중력을 본 거죠. 중력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론적 우주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떤 서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중력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력의 형상을 알고 있었지만 중력이 왜 생긴 건 알지 못했어요. 뉴턴은. 근데 이제 이걸 누가 알려놨죠? 아인슈타인이 그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 중력 왜 생긴다고 했죠? 뭐 이거는 과학적인 거지만 이 사람은 이제 시공간이 일직선이 이제 우주에 내려가잖아요. 시공간이 어떤 물체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거야. 왜곡이 생기면 이때 중력이 생긴다고 했죠. 시공간의 왜곡 현상 때문에 어떤 물체의 중량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 때문에 중력이 생긴다고 했고,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중력의 원인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그 뉴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물질적인 걸 이렇게 나눠서 보고 물질적인 거고, 이 비물질적은 신의 섭리가 개입돼 있고 이 신의 섭리가 꼭 중력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일단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동설이 이제 등장하면서 확립되면서 종전의 중세적 세계관이 부정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지구의 중심을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보고, 그 지구의 중심인 자기 고향이 교황이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영적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이제 그러니까 청동설이, 제가 말 잘못했네. 청동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청동설이 이제 뭐냐면 지동설로 바뀌면서 뭐냐면 이 중세적 세계관, 이런 청동설을 바탕으로 중세적인 부정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인간이 신이 만든 뭐냐면 법칙까지도 원리까지도 신이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신이 만든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자연적 세계에서만 뭐냐면 이런 원리들이 있냐? 아니다. 인간 세계도 있다. 그래서 계몽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계몽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천문학과 물리학 발달에 비해서 이제 화학 발달 관련된 내용인데, 보이는 사람이 안명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합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과학혁명의 어떤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계와. 자, 17세기 때 천재의 세계였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졌긴 했으나 그 학문의 가장 험악한 마녀사냥도 도주의 성행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이 미신과 종교혁명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박을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여기가 이제 한계죠. 17세기 때 과학혁명 시기 때 한계. 그렇지만 나름대로 과학혁명 의의가 있죠. 여기가 의의야. 자,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은 바로 이러한 미신과 종교의 편견을 타파하고 계몽의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첫 번째 과학혁명의 의미를 보면, 과학의 발달은 유럽 근대 문화의 주요 특징을 합리주의 소산인 동시에 그걸 강화하고 발전시켰다. 자, 여기에서 합리주의라는 건 합리론과 달라요. 나중에 설명했지만 대륙의 그런 아니 데카르트 합리론하고 다르고, 이때 이제 합리주의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있고 자연상세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을 자연적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규명하면 인류의 문명은 진화한다,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야. 신념이에요. 자연현상에는 법칙이 있고 자연적 방법을 통해 이걸 규명하고 발견하면 인류 문화는 발전한다. 심지어 신이 만들어놓은 자연까지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사고방식이죠.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사회현상에도 영향을 주죠. 사회현상도 법칙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연구하면서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사회현상 속에 있는 법칙을 연구하면서 그 잘못된 점을 개선하면 인류는 진보한다. 이게 다 계몽주의야.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과학혁명은 질서 정연에 통합된 기계론적 우주사를 제시하는 동시에 우주와 자연의 외관상 혼란과 불규칙에서 불구하고 합리적 법칙적인 존재하며 질서가 존재한 인간의 이성을 이들 파악하고 그들로서 이들 생산적 조작을 할수 있다는 인식을 초래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와 관련된 내용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합리주의하고 뒤에서는 합리화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는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자연과학적 인식은 동양이나 중국에도 없는 거죠. 인도에도 없는 거예요. 유독 고유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 같은 것도 약간 비슷한데 성리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잖아. 예. 그래서 뭐 기라든지 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자연과학적 발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윤리나 도덕관, 심성관 이런 걸 연구하죠.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유독에 고유한 것이며 이외 우주의 자연의 정보를 가미켜 있고 자연과학과 산업기술 발달을 가져오겠다. 자, 요두 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합리주의에 영향을 미쳤고 세상을 법칙적으로 봤다는 거. 두 번째로는 자연과학과 산업기술의 발달을 불러일으켰다. 네. 여기 자연 과학혁명의 의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서강대에서 찾아볼게요. 서강대에서. 서강대 402페이지 보세요. 402페이지. 자, 서강대 402페이지 보면 402페이지가 맞나, 이거? 잠깐만요. 제가, 이게 찾아놨는데. 402페이지 적었는데? 잘못 적었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잠깐만요. 찾고 있어요, 지금. 앞에 부분 같은데. 여기 있네. 네. 402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쪽수가 정확하게 안 보여가지고 302페이지네 302페이지는 여기 쪽수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 302페이지 펴보세요. 아까 했던 내용하고 많이 겹쳐 있어요. 제가 이제 서기에 설명하면서 서강제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설명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읽기 전에 두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문은 78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은 78번이에요. 잠깐만요. 저도 여기 펴놓고 있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 발췌도 가면서 읽을게요. 자, 지리사의 발견으로 정통적인 그 천문과 지리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종교개혁으로 획일적인 종교관과 함께 교회의 영적, 정치적 통제에 분기됐다. 자, 잉글랜드 시인 덤이 이미 1611년에 새로운 철학이 모든 걸 해결하게 된다. 아, 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내용은 이제 뭐 영역론보다는 경험론의 이제 영역론보다는 이제 영역법보다는 귀납법이 등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끊임없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 방문이 요구되었다. 철학적 사고와 이때 철학적 사고는 앞에서 언급한 귀납법, 귀납법이죠. 그 귀납법 강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구들, 과학 기구들이 발명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이 요구되었다. 더구나 끊임없이 패권 다툼 속에서 각국 정부는 왕조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를 강화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학술진흥과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 때마침 망원경이나 현미경 등 실험 관찰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들이 개발되어 과학적 관찰을 기여했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지식의 확산을 촉진했다. 사실 사회 전반의 위기 속에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학문 자체도 위기를 겪었는데, 과학이 그 자체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위기를 해결할 때 일조했고, 과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자, 과학혁명을 선도한 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그래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출간된 천구에 관한 해전에 관하여 해서 지동설을 주장했죠. 행성의 정지 및 역진 현상과 같이 기존의 포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 설명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청동설에 설명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태양중심설 가설을 제기했다. 자, 태양중심설 가설은 지동설이죠. 그런데 이제 그 가설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의 시차 문제. 지구가 태양 주위에 둔다면 항상 뒤 상대적 위치에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가설의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성이 아니라 태양 주위에 돈다면 항성 등이다니까 이건 항성이 아니라 행성이에요. 행성. 항성은 태양이고. 그래서 이거 잘못 설명됐어요. 이게 표시가. 항성이고, 태양이, 행성이, 이제 태양을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케플러가 이제 새로운 천문학에서 화성 관측 결과를 토대로 행성들의 어떤 태양의 추정은 타원 계열도로 돈다는 거를 이제 주장을 했고, 수식화됐고요. 신원과학의 아버지였던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지동설 정당성을 확인했다. 자, 그는 달 표면에 들리는 그림자의 변화와 목성 주변의 별들의 위치 변화를 관찰해 행성도 다른 천체 운동의 중심이 됐음을 밝혔다. 그래서 행성이 돈다는 것을 입증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가설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금성의 궤도 운동 과정에서 모양이 변한다는 점을 근거로 코페르니쿠스의 결론이 옳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과학과 자연에 관한 인간의 탐구가 정통 신학보다 더 우선한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전면에 교회에 도전하였다. 비록 목숨이 달렸기에 종교 재판에서 뭐냐면 지구가 종교 재판에서 자신의 신념을 꺾었지만 재판이 끝나고 그래도 지구가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 우주도항했던 과학자들의 시선은 다른 우주 인체들, 그러니까 우주는 좀큰 거죠. 거시적인 것들은 이 거시적인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다른 우주, 그러니까 미시적인 세계죠. 예. 자, 이거는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 자, 여기 쭉 나오면 이제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살리우스는 베살리우스는 정통적인 갈레노스의 해부학이 인간이 아니라 돼지나 개의 해부를
통행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인체를 해부해 인간의 골격이라든지 근육, 혈관, 신경, 내장 등을 관찰하고 인쇄술 도구로 상세한 도표와 그림이 첨부된 해부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자, 잉글랜드 하비는 맷박이 뜰 때마다 심장이 동맥으로 피를 보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심장이 그렇게 많은 양의 피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의문을 가하게 됐다. 그다음은 뭐 갈레노스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사고가 관찰된 결과를 사회적 인정받고 수용하는 데는 수학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수학의 어떤 수학적 역할을 크게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데카르트가 언급했듯이 수학은 수학과 관측에 관해서 알려진 모든 걸 설명하고 어떤 특정 분야와 적합성을 상관하지 않고 일반적 분야는 보편과학이었다. 수학을 통해서 과학자들은 추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학식성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었다. 자, 그 덕분에 이제 케플러는 유심 2차 곡성에 대한 연구부터 천체 운동에 걸쳐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 밑에 뭐 데카르트의 해석 기하학이나 뉴턴 미적 분학은 단순히 우주와 세계의 신비함과 움직임에 대한 수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사고의 틀을 제시한 것 때문에 혁명적이었다. 자, 그들은 우주와 자연이 겉보기에 혼란스럽고 불규칙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합리적이고 법칙적인 질서가 존재한 기계론적 우주관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계론적 우주관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게 6대 그 합리적이고 법칙적인 것은 뭐다? 이거는 로고스 법칙이라고, 이게 신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신이 인격화된 신이 아니라 이건 법칙화된 어떤 신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뉴턴은 이걸 인격화한 신으로 봤죠. 다른 과학자들하고 좀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의 이성은 그 법칙적인 질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산적인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건 진보에 대한 확신이었다. 이게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 합리주의죠. 법칙을 파악해서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 법칙을 파악해서 이걸 통해서 진보를 한다. 네. 이런 것들 합리주의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준다? 계몽주의에 영향을 준다. 계몽주의나 사회계약서에 영향을 준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마녀사냥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녀사냥은 15세기에서 18세기 정도 있었는데, 그때 마녀라는 이름으로 한 10만 명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럼 왜그 마녀 사냥이 이 시대에 많았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작은 전염병과 기근, 전쟁의 위협을 또 공포가 확산되면서 악마의 저주 때문에 되었던 그 고통의 근원을 살추려고자 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시생령을 잡아서 좀 약간 이런 것도 고통을 좀 벗어나려고 했죠. 마녀도 몰아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 분열된 기독교 사회 신교 등 부교 등 자신의 지배 지역에서 신앙의 통일성 확보해서 이단 색출에 강했는데, 조금 더 자기하고 비교한 다음에 다 이단으로 이제 특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 민중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들어가면서 중세 사회도 교회도 건드리지 못했던 민중 신앙의 어떤 그가 충돌하게 되었다. 자, 이 대표적인 게 치지와 구두기 같은 책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기독교 창세기와 다른 창조설화가 나와. 네. 근데 중세 시대 때는 아직 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창세기 외에도 민간 신앙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그렇게 믿든 말든 간에 교회가 신경 났었어. 근데 신교와 구교가 딱 대립하면서 자기 편을 확실하게 위해서 이제 이단을 이제 뭐냐면 자기 안에 이단을 탄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중 신앙과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민중 신앙도 이단으로 이제 같이 취급돼 갖고 이렇게 해서 탄압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믿게 되면 이제 마녀도 몰아가지고 죽이게 되죠. 자, 이거 민중신앙 관련된 내용 있죠? 예. 민중신앙과 종교개혁과 관련돼서 사상사 강의에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마녀의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남자도 좀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는 근대 쪽 가부장적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남성 지배층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 공격한 걸 이해할 수 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요때 이제 여성 중에서 또 누가 타겟이 됐냐? 아, 결혼한 그 여성보다는 그 결혼하고 사별하거나 이혼했던 가부들이 타깃이 됐어.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딴 집에서 혼자 그 뭐냐면 사는 가부들이 그 당시 이제 마을 주민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한 거야. 문제적 인간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들은 자선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에 부담을 주기도 했고, 삶의 경험 속에 체득한 민간 용법을 신분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고, 또 마을 터줏대감으로서 젊은 세대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전염병이 돌거나 사회 분란이 있을 때, 이 문제적인 가부들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마녀도 모아갖고 죽음으로써, 뭐냐,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심적 편안? 이런 것들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마녀로 뭐냐면 타겟으로 죽였다는 거죠. 가부들을. 예. 뭐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과학혁명이 있을 때이 마녀사상도 같이 있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을 이제 좀 보면, 근대 철학의 성립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가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근대 철학의 성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